쓸만해! 반갑습니다, 모둥입니다. 자, 오늘 신물쇼에서 봤던 아이템이 와갖고 오늘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에 제가 8탄에서 본 게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이라고 해갖고 막 안경인데 정말 멋있고 막 그런 안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노래도 들릴 수 있는 안경인데 안경에서 노래가 나오는 또 되게 멋있는 그런 안경이 있어갖고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약간 박스. 자, 사사사사. 아, 뭐야, 바람 나오네? 오, 케이스인가요? 위에는 안경 알하고 뭐 하나 있는데 모르겠네. 하나는 충전기 같아요. 안경도 충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아니 중인가? 사사사사. 아, 그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안에 또 들어 있어야지. 자, 아, 제발 돈값해라. 요즘 신문쇼 보면은 원홍님 신기한 게 아니라 쓸모없는 거 아닌가? 신기하고 쓸모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신기해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삼각김밥이거든요. 삼각김밥 가방 신기한데 쓸모가 없잖아. 이거는 좀 다르겠죠? 오? 오, 뭐야? 오, 홀리, 오. 오, 약간 멋진데? 어? 오, 뭐야? 오, 뭐지? 이 눈이 이게 보이네. 근데 약간 빛에 반사되면 안 보이네. 오! 오, 멋있는데? 어? 오, 뭐야, 멋있잖아.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신세가고 이거 블루렌즈 하기 정말 잘했다. 너무 멋있는데? 오? 야, 선글라스처럼 돼 있어요, 선글라스. 이거 일단은 보시면은 삭 보이시나요? 우리 애기 왔어? 이런 식으로. 나만 바라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옆 밑에는 약간 게임 패드처럼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볼륨 소리 같아요. 볼륨 소리. 노래 볼륨. 노래 볼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일단 디자인 정말 만족. 일단은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정말 만족. 너무 멋있는데? 아니 너무 까리한데? 아니 모니터 안에 있는 나도 멋있는데? 뭐야? 모니터 안에 있는 나도 멋있고 그 안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나도 멋있고 멋있고 멋있는데? 어? 뭐야? 아씨. 아유 흉하네. 어이 멋이야. 멋있잖아.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굉장히 궁금했던 음악. 과연 여기서 음악이 어떻게 들릴지. 이 뒤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귀에 닿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온오프 기능 있네. 아무튼 이 온오프 기능 눌러보겠습니다. 어? 귀 닿는 거 보이십니까? 뭐야? 소리가 들렸는데? 잠깐만. 어? 들려요? 자, 블루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오, 뭐야, 들려! 오! 아, 여기서 나는 거야! 오! 오, 신기하다. 일단 움직일 구대기. 일단은 앵알앵알 그래, 앵알앵알. 그러니까 움직이 구대기. 일단은
근데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데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소리 제일 키운 거 이게. 일단은 예, 소리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야. 근데 내 귀에 걸치면은 잘 들려. 어, 잘 들려. 근데 이게 약간 신기하게 들린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잘 들려. 근데 내 귀에 그냥 쏙 들려. 소리가 잘 들리는데 음질이 구데기야. 음질이 막 좋은 건 아닌데 잘 들려. 통화도 된다고요? 통화할 사람이 없어. 미안해요. 어떠세요? 어. 어 근데 어 야 소리 적게 하니까 나는 들리고 잘 안 들려. 어 적게 하면 됐다. 아니 이게 진짜 소리를 적게 하니까 안 들리죠 지금. 나는 들리거든 지금. 지금 스윙스 파트인가? 어 그 파트 나와. 어? 어 좋은데 이건 좋다. 어 야 이건 괜찮다. 어 돈가스 파트인데 이건 좋네. 오, 어 아마 실생활에서 아마는 안 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쓰고 댕기면 노래 막 이렇게 작게 크게 틀면 민폐고요. 작게 틀고 그냥 가면은 나만 들릴 것 같아. 주변에 이제 생활 소음들에 의해서 안 들릴 것 같아. 난 들릴 것 같고. 띵에 스윙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누구지? 아 이거 누구지? 그러면은 이거 어 땡쉿 그 띵에 있는데 아무튼. 이 음질이 일단 음질에서 말아먹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음질이 막 좋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음질 더 좋았으면은 더 비쌌겠지. 오, 어, 음질 좋게 하려면은 구매할 때 부품 교체 추가해서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제발 쓰고 나가지마. 어허, 이 충전기는 이거네요. 이거 여기죠. 여기 부분에 딱딱 대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성품들을 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아 그러네 맞네. 신기하게 돼 있는데 USB인데요. 어, 이 부분을 여기에 딸깍하는 것 같아요. 어 맞네. 오 야 이거 신기하다. 자석이야. 어 이렇게 딸깍하는 것 같습니다. 자력 어때요? 좋은 흡입력인데요? 어 괜찮은데요? 자 잘 붙습니다. 잘 붙고요. 그 다음 이게 한번 물리면은 위아래 당겨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좌우는 흔들리는데 위아래는 괜찮아요. 일단은 근데 제 개인적인 감성으로는 아니 평은 이뻐요. 안경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뻐 보여요. 이쁘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비싸. 또 너무 비싸고 이게 세간에 걸린 아니 세간에 오는데 세간도 비쌌어요. 어 이게 좀 비싸고 세간에 걸렸는데 세간 비용만 통과 비용만 7만 원인가 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10 얼마였고 세간 통과 그 비용만 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좀 비쌌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마음에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일단은 소리 어 소리 이 소리 부분이 그러니까 음질이 좀 고데기까진 아닌데 구리다. 예 음질이 구디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들립니다. 어떤 노래 어디 파트에 발음은 들려요. 일단 나쁘진 않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솔직히 뭐 바란 건가 싶은데 예 괜찮아요. 그리고 감성이 완전 괜찮다. 예. 어. 스윙스가 없는데 스윙스가 들리는 음질. 아, 나 스윙스인 줄 알았어. 애초에 그 파트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은데? 어. 진짜 솔직히 이 씹쓰레기 이 삼각김밥 가방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예? 이 삼각김밥 이거는 이 씨발 이거는
이거 16만원이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이라니까, 거의? 이게 16만원 다 이거. 아이씨,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걔 같은 게. 어? 잘 산 것 같아. 내가 쓸데없는 걸 많이 샀지만은, 이번엔 정말 후회 없는 픽입니다. 예. 여러분도 사지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모도가 그거 올라온 거 사이트 좀 알려줄 수 있어? 이 뺑가빼 올라온다. 모도가 그거, 이름이 뭐야, 얘들아? 분명히 올라와. 그러니까 정말 예쁜데 채팅창 반응 좋았어, 좀 좋았어라고 올라오잖아요. 저는 좀 괜찮았어요.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예, 넣어놔야지 이거. 4 어, 4